안녕하세요. 안녕 곰씨입니다. 스태프는 61차. 오늘 낮에 띠버스 네이버 카페에서 오프라인 모임에 대한 공지를 했죠. 그리고 이어서 저녁에 올라온 참가 신청글에 댓글이 무진장 빠르게 달렸습니다. 곧바로 참가 확정 명단도 올라왔는데요. 명단을 쭉 훑어보니까 몇몇 분들은 톡방에서 굉장한 활약을 하고 계시고 또 다른 몇 분은 제 유튜브 채널 댓글란에서 자주 뵀던 분들이라 나머지 분들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그 몇 분들 보는 게 엄청나게 기대가 됩니다. 그래서 토요일까지 마스크 잘 쓰고 어디 아프지 않도록 사고치지 않고 몸살이면서 잘 지내보려고 해요. 그럼 기대하는 마음을 안고 오늘도 열심히 걸어보겠습니다. 가시죠. 고고! 스태프는 61차 오늘 20분 걷고 총 채굴량은 31.08입니다. 오늘도 걷는 자세를 신경 쓰면서 걷다 보니 속도는 조금 덜 났지만 그래도 터질 것 같았던 그런 종아리의 펌핑감이 오늘은 확실히 확 줄어들었습니다. 이 자세에 대해서 전혀 모를 때에는 조금만 걷기 시작해도 이 종아리가 팽팽해지는 바람에 살짝 막 힘들다기보다도 좀 서러울 때가 있었거든요. 왜냐하면 평소에 이렇게 종아리가 땡기거나 터질 것 같으면 잠깐 쉴 수 있지만 이 채굴 중에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. 하지만 이렇게 자세를 조금 알고서 적용해보니까 다리에 부담이 훨씬 덜한 것 같아요. 조금 더 적응하면 속도도 다시 빨라질 것 같아요. 그럼 정산 시작해보겠습니다. 수리비 4.8 컨펌 31.08 마이너스 4.8은 26.28 GST. 현재 GST 스탠은 $2.99. 화이팅! 곱하기 $2.99는 78.57달러. 78.57달러는
이렇게 하면 오늘 20분 걷고 총 채굴 수익은 원화로 10만 800원 되겠습니다. 어우, 고양이들이 막 싸우나 봐요 지금. 혹시나 저처럼 종아리가 터질 것 같은 펌핑감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걷는 자세 교정에 대한 영상 꼭 찾아보시고 반드시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종아리에 부담이 덜 가게 하는 걸음걸이뿐 아니라 다이어트에 좋은 걸음걸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. 나중에 지금 하고 있는 자세가 적응되면 그 자세에도 도전해 보려고 해요. 부디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. 그럼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. 우리 모두가 안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. 또 볼게요. 바이바이.